잉여맨 로블록스.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안 계시네. 어, 어서 오세요. 미오 피자입니다. 맛있는 피자로 한 판 주게.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기다려주세요. 갓 구운 피자가 금방 나옵니다.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아, 이번에 피자 한 판을 드디어 팔게 되었구만. 자, 따끈따끈한 피자 한 판이 나왔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한번 먹어볼까? 손님! 저기! 네? 무슨 일이죠? 손님? 아나, 피자 안에 위생상태가 왜 이렇나? 어? 위생상태요? 저희 미오피자집에서는 위생을 굉장히 신경쓰는 곳인데요? 여기 안에 머리카락이 한 개가 있네. 머리카락이? 어? 나 이거 못 먹겠어! 환불해줘! 어이, 그럴 리 없는데? 이 사람 설마 진상 손님? 에이, 머리카락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 머리카락은 손님 머리카락인 것 같은데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래서 환불받아서 어? 공짜로 먹을 셈이었구만. 완전 진상 손님이야. 참교육 좀 해줘야겠어. 이거 손님 머리카락이에요. 누가 봐도 저희는 위생에 굉장히 신경 쓴다고요. 내 머리카락 아니라고. 맞다고요. 왜냐면 난 머리카락이 없거든. 어! 자네 지금 날 놀렸는가? 어? 이런 지 며칠이나 됐다고.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게를 말아먹을 생각이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네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일주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을 했는데 그 정도 서비스 정신이 없어 구사야. 우리 미호 피자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겠어? 당신 최고야! 어, 뿅. 내가 PC방 가게 돈 좀 달라니까요. 아빠 회사 잘렸다니까. 그래서 너네한테 이제 용돈 못 줘. 아빠 회사 잘린 거랑 우리 용돈 못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빨리 돈 줘요, 돈! 돈 줘요, 돈! 이런 철도 없는 녀석들. 정말 효자로구나, 너네. 아빠, 그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00원만 줘요. 저희 PC방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이제 아껴야 돼. 아빠 이제 백수야. 우리 아빠가 PC방 사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니아랑 나랑 하루종일 PC방에서 공짜 게임 할 텐데 아빠가 PC방 사장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 PC방 사장? 그래! 내가 PC방을 차려보는 거야! 그러면은 떼돈을 벌 수 있겠지? 아빠! 당연하죠. 아빠는 PC방 사장님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그래, 뿅. 그래. 자, 얘들아. 그러면은 아빠가 이제 PC방 사장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PC방을 차리려면은 먼저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우주함대 하우스가 좋을 것 같더라고.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겠지? 1250 로벅스를 질러서 헐. 자, PC방 대박을 노려보는 거야. 아빠, 근데 우리 돈 한 푼 없는데 PC방 어떻게 열었어요? 응? 아이, 그 적금 깼지. 대출도 받았고. 와, 우리 집 진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박이 나야 해. 자, PC방 바깥 색깔은 어떤 게 좋을까? 그래야 장사가 어떻게 잘 될까? 보라색? 아, 뭐가 좋지? 뭐가 좋을까? 그래. 이게 좋겠다. 뭔가 PC방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번에 대출을 크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넓은 PC방을 찾아볼 거야. 그리고 이 PC방, 보통이 아닌 게 말이야. 2층 PC방이라고.
오? 오. 2층 PC방이고 여기 손님들이 이제 우르르르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떼돈을 버는 거야. 아빠가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저희가 PC방을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짜잔. 잉여맨 PC방 완성. 와. 자 여기는 카운터야. 카운터고 여기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팔아서 돈을 왕창 벌 거라고. 아빠 오. 요즘은 PC방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우리 PC방은 이렇게 피자도 팔고 도넛도 오. 팔고 그리고 바닐라 아이싱도 잔뜩 팔고 있어요.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손님이 오면은 음식도 내주고 그리고 PC방 시간도 충전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키오스크야. 이제 요즘에는 사람이 이렇게 PC방 시간 충전 안 해준다고. 키오스크가 PC방 시간 충전하고 그리고 우리 PC방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곳이라서 저기 졸리면은 여기 취침실에서 취침실에서 잠 자다가 옆에 또 컴퓨터가 있거든? 컴퓨터도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고. 오 리아도 즐기고 있구만. 오. 아빠 일 안 하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누워있으려고 이거 만들었죠? 아니야 이거 그거야. 이거 손님용이야 손님용. 근데 여기 뭔가 실험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이제 누울 수도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1시간당 10만원이야. 1시간당 10만원이요? 야야 조용히 해. 저기 파충류 인간들이 머문 곳이래. 어쨌든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진짜 PC방이 나온다고. 여기는 이제 1시간에 500원짜리 자리. 1시간에 500원. 싸다. 싸면서도 이제 오래오래 즐길 수 있고 뒤쪽으로 가면 1시간 만원. 1시간 만원? 1시간 만원. 그리고 1시간에 100원짜리 자리도 있다. 1시간에 100원짜리 자리가 어딘데요? 여기 여기 야외. 와. 비 오면 비 맞으면 해야 됨. 컴퓨터 고장은 안 나요? 컴퓨터 방수야 무슨 소리야. 어? 아 컴퓨터는 잘... 방수다. 근데 비 맞고 해야 돼. 비 오면 아빠 장... 근데 오. 여기서 매연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연 냄새 맡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의자도 안 났어. 벌 받으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1시간짜리 10원짜리 자리도 있다 참고로. 어디? 저기, 저기 아래 보이지? 어? 절벽 절벽.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 헐 너무 위험해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리아야. 못 가요. 자 어쨌든 여기는 1시간에 자 50원짜리 자리였고요. 이제 올라가볼까. 여기는 이제 VIP룸. VIP룸 딱 두 명만 쓸 수 있고 커플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인데 여기는 1시간에 얼마일까? 아빠. 1시간에 1억? 여기 제가 진짜 열심히 꾸몄거든요? 바깥 풍경까지 봐줘야 돼요? 알았어. 여기 미호가 만들었는데 얼마인데 여기 1시간에? 여기 1시간에? 20만원. 20만원? 어? 약간 도시대 같다 도시. 이야. 그리고 우리 PC방 로고도 있어요 저기 PC. 오 PC. 오 그리고 여기 앉아서 3 모니터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이야 리아야 짠데? 여기는 터무니없이 비싼 곳이라 어차피 손님이 안 올 테니까 우리가 쓰면 돼. 오 좋은 생각이야. 야 이거 돈 많이 들었겠는데. 그리고 이거 오락실도 있음. 오락실? 이야 재밌겠다. 장사 잘 되겠는데. 1시간에 20만원인 거 얼마야 이거. 10시간만 해도 200만원인데. 여기는 약간 넷플릭스 같은 거 보는 곳인 것 같은데. 어디 아, 어디? 맞아, 여기 넷플릭스 보는 곳. 야, TV 보는 것도 따로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야, 노래방도 있음.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이야. 따따따따따따따. 와. 뚜기뚜기뚜 뚜기뚜기뚜. 여기 들어가면 창피하지 말라고 노래 부를 때 창피하지 말라고 가림막도 저절로 생긴다고요. 와 진짜 그거 같아 노래방. 이야 우와. 노래방 책도 있다 디테일하게. 됐다 이제 우리가 공개 서버에 왔거든. 여기서 한번 오. 사람들에게 한번 장사를 시작해 볼 거예요. 오. 자 모두들 준비해. 자, 우리 이제 홍보해야 돼 홍보. 원래 가게를 열었으면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댄스를 추면서 저희 PC방 놀러 오실 분 이렇게. 자 이제 홍보하세요. 이제 홍보해야 돼요. 저희 집 놀러 오실 분
한 시간에 단돈 10만 원. 저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이제 문을 좀 열게요. 집을. 네? 집 이제 저희 PC방 오픈했습니다. 오픈. 오픈했고 이게 이제 전단지를 좀 뿌려야겠다. 더 파티 열기에서 저희 집 놀러 오세요. 아빠 시작. 빨리 손님 응대해야죠. 손님 왔어요. 오케이, 나 초대장 보냈어. 이제 기다리면 돼. 우리 PC방 드디어 오픈. 오늘 떼돈 벌어서 내가 투자한 만큼. 자, 손님 어떤 거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오, 피자요. 오케이, 피자 드릴게요. 피자 담고. 피자. 자, 피자는 알아서 익혀 드세요. 이야, 엄청 손님 엄청 와서 우리 대박 났어 얘들아. 자, 얘들아 빨리 안내해 드려. 2층이요, 2층. 잉여민이 대체 누구지? 아빠잖아요. 아, 그런가? 어떻게 날 알지? 네. 어떤 손님이 VIP 결제를 하셨어요. VIP 결제를 하셨어. 벌써? 야, 우리 떼돈 벌었다. 한 시간에 20만 원인데, 여기. 야, 아무것도 모르고 갔네. 자, 볼까? 또 보라님도 오셨고. 야, PC방을 즐기고 있는 모습. 아빠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빠 보고 사칭이래요. 나는 그냥 PC와 사장님일 뿐이야. 너무 좋네요. 야, 손님들이 대만족하고 계셔. 자, 어쨌든 저희가 PC방을 완성하고 이렇게 사람들 손님까지 받아보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홍보가 제대로 됐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